1원이야. 매일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푸른꿈 방송에서 제작했습니다. 매일 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해 주십시오. 매일 예배를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감사, 감사.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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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꿈 TV 대표이신 평전 윤병두 시인의 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사랑의 눈빛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안이 있습니다.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집 병든 자를 돕고 싶은 네 명의 친구들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르게 하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부터 사해 주셨고 그리고 내 짐승을 가지고 가라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병든 자의 작은 믿음이라도 책망하지 마옵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둥지 정순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성도여 다 함께 낱낱이 죄들을 고백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회개 하신 분들을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순복음교회 최병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당이 되셔서 늘 푸른 주당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제갈 길로 가다가 탕자와 같이 범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서한문호교회 담임이시며 예손치유센터 원장이신 유호림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매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적은 것이라도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껏 드린 손길에 영혼의 축복으로,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또 드린 그 손길에 필요한 대로 크고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재해가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은 구약성경 50페이지, 구약성경 50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백석예술대 교수이신 베이스 임승종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유오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야복강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기에 긴 설명은 생략합니다. 단지 코로나19 등 많은 고통에 빠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꼭 응답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나 씨름한 장소인 야복강에 야복이란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사해와 갈릴리 호수 중간에 위치하여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의 한 줄기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가족들은 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보내고 밤늦게 홀로 남은 야곱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씨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기도입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기도의 씨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쓰고 힘쓰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앞에 놓인 난관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결사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뼈가 어스러지도록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역시 천사가 야곱을 도우기 위해서 일부러 저 주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몇 번 주님을 부르는 듯 하다가 그만두면 주님도 응답을 주시려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며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면 꼭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이 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질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린 아들과 씨름해서 져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어린 자녀의 고집에 져주는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대단해. 그 고집 보니까 앞으로 뭘 해도 해내겠어. 그리고 동네방네 우리 애가 말이야 고집이 대단해. 내가 졌어. 이렇게 동네 방네 자신이 졌다고 얘기하는 부모님은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아빠를 이긴 어린 아들이 자랑스럽죠.
그런데 만약 어린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와 실험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집을 피워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아저씨가 어린애한테 저지도 안 하겠지만은 또 저 주지도 안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 아저씨가 졌다면 난리가 납니다. 건방진 놈, 어른도 못 알아보는 놈, 사기 노란 놈. 똑같이 졌지만은 왜 이리 평가가 다를까요? 내 부모냐 아니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처럼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애쓰고 힘쓰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신의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와 실험을 하는 동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어 그는 평생 동안 절개되었습니다. 여기 뜻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 전체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고 특히 남자에게는 생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만은 성공이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셨고 야곱에게 남은 생에 다리를 절며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야곱은 오히려 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홀로 남아 기도해야 합니다. 외로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엄밀한 가운데 들리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그 시간에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에도 실험의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끈질긴 야곱의 집요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가 야폭강에 홀로 남아 외롭게 기도하게 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외롭다 한탄하기 전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다는 그때가 천사가 우리를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처럼 혼자일 때 야곱처럼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십니다.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코로나19를 보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야곱처럼 지금 주어진 기회가 최선이며 마지막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생의
각오로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게 기도로 싸워서 이긴 야곱의 발걸음은 그 큰 상처 속에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장애인 거린인 그가 누린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 야곱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받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쉴 새 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놓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지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애쓰고 힘쓰고 기도에 씨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바로 이때가 야곱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매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지금 말씀을 붙들어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와 조직 그리고 마음은 회복되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야폭강의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야폭강의 야곱에게 주신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한 코로나와 모든 병마와 천태만상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6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매일 예배에 참여하여 주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평안하십시오.